안녕하십니까. 산타리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배둔산입니다. 배둔산. 배둔산 수락계곡 쪽입니다. 오늘 코스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락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지금 한 4,500m 정도 올라온 지점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폭포 그리고 군지 구름다리를 거쳐서 정상인 마천대를 찍고 오늘은 구름다리하고 삼선계단을 한번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낙조대 그리고 석천암으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오늘 한번 타볼 건데요. 거리는 대략 뭐 한 10km 정도 될 것 같고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오늘 충청남도랑 전라북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을 한번 타볼 텐데 처음 타보는 코스라서 저도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재밌고 신나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선녀폭포 40m. 지금이 아침 8시쯤 되는 시각인데요. 아침부터 물소리 들으면서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수락 주차장을 출발해가지고 수락 폭포까지는 길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대략 한 2km 정도는 이런 포장된 길과 백극길을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파랗고 공기는 좀 차가운데 지금 영하 5도쯤 되네요, 기온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멋진 산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신나게 한번 재밌게 산 한번 타보겠습니다. 바위가 어우 완전 삼각형 꽃갈처럼 생겼습니다. 꽃갈바위네, 꽃갈바위. 수락폭포입니다, 수락폭포.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배둔산 도립공원은 전라북도 도립공원이기도 하지만, 충청남도 도립공원이기도 하거든요. 저쪽, 전라북도 쪽은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쪽 충청남도 논산 쪽하고 금산 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구름다리도 있고
삼선계단도 있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쪽 신평남도 쪽도 그쪽 못지않게 산세도 수려하고 이렇게 물도 많고 참 좋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낙조대. 수학주차 다니면서 1.7km 왔고요. 군지 구름다리 300m, 그리고 마천대 정상 2.1km 넘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계단이 보통 가파른 게 아닙니다. 105계단을 올라갔네요. 또 계단. 오 마이 갓. 계속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가파라서 그냥 밋밋하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양 가해로 멋진 막 명품 섬들과 이런 기암들과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굳이 이름 붙이자면 계단 맛집입니다. 계단 맛집. 오, 괜찮은데요? 여기서 정상인 마천대에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네요. 주차장에서 1.9km 왔고 여기서 곧장 직진해서 가면은 2km, 그리고 군지 구름다리로 해서 가면 1.9km네요. 구름다리로 가겠습니다. 호호, 야. 제가 대둔산에 가깝게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대둔산은 자주 왔었는데 군지 구름다리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마천대를 찍고 저쪽 완주 쪽 구름다리 쪽으로 좀 넘어갈 건데 오늘 구름다리를 두 군데나 건너는 후광을 누리네요. 야, 멋있다. 아주 산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쪽도. 구름다리에서 200m 올라왔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왼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여기는 마천대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km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2.9km 왔고 마천대 1.2km만 가면 됩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도 능선인데 지금 양쪽 그러니까 우측하고 좌측으로도 제가 능선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왼쪽은 저 낙조대를 올라가는 코스고요. 이쪽은 오른쪽은 사각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고. 대둔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등산 코스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헷갈려 가지고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코스는 처음 가는 코스인데 길이 괜찮습니다. 길이 아주 널찍하고 잘 관리를 해온 것 같으네요. 이야, 멋지다. 저쪽에 논산 시내가 보입니다. 논산 시내. 그리고 탑정호. 탑정호, 저기, 뭐야. 출렁다리인가요? 출렁다리도 보이네요. 이야, 멋집니다. 아, 가파르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둔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산인데도,
이 코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수락주차장에서 지금 3.8km 왔고 군지구름다리에서는 1.5km 왔습니다. 마천대 정상까지는 0.3km, 낙조대는 1.3km 남았고요. 이쪽으로도 그 수락대 주차장으로 석천암을 거쳐서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마천대 개척탑이 보이네요.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마천대 250m 안심사. 이쪽으로 가면 안심사 3km. 저는 마천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기 송신탑 방향을 그쪽으로 가서 삼형제 바위 들렀다 가겠습니다. 삼형제 바위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 또 이정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천대 250m고 안심사 3.2km, 옥계천 4.4km. 제가 지난 여름에 옥계천 내려가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지금 삼형제 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송신탑 바로 아래로 갑니다. 안심사와 옥계동 표지가 있죠? 그 아래로 한 10m 가다가 왼쪽으로 좀 거의 낭떠러지에 가까운 아주 비탈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탈집니다. 위험합니다. 예. 로프가 있네요.
야, 삼형제 바위입니다. 삼형제 바위. 바위 세 개가 우뚝 같은 크기로 서 있습니다. 야, 한참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갈게요. 여기 계단을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삼형제 바위를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서너 명밖에 자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칫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으로 해서 와야지, 너무 공개가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올라왔다. 마천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저쪽 갈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저를 바라보시고. 마천대에서 막 내려왔고요. 낙조대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구름다리하고 삼선계단을 타고 다시 이 지점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름다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공포의 돌계단입니다. 발 한 발짝만 잘못 디디해도 그냥 조심조심. 아까 그 갈림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용문꽃 삼거리를 지나서 낙조대로 가겠습니다. 낙조대로 가는 길은 군데군데에 지금 얼어있네요. 아이젠으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별로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젠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안 차고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용문골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사 낙조대 방향, 낙조대 방향으로 가니까 귀여운 사다리를 봤네.
자,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마천대에서 1km 왔고, 직진하면 낙조대가 100m,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태고사, 왼쪽으로 가면 낙조산장이 100m입니다. 낙조대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낙조대입니다. 일출구와 일몰이 참 아름다운 곳이죠. 낙조대에서 계속 직진하면 돛대봉을 거쳐서 수락 전원마을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는데 입산 통제가 되고 있네요. 낙조대 조망 참 좋습니다. 여기가 낙조대고요. 마천대에서 1.3km 왔고, 저는 수락주차장으로 3.5km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설악산하고 지리산이죠. 그 다음이 대둔산. 여기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걸리네. 아이고 기태기 좀 빨리 하실게요. 수락산 아니요. 다들 해갖고 복숭 대성령을 해서 수락산 갔다 오고 이런 데 사서 삼겹살 갔어요. 아이고, 안 빠져나가시네. 야, 멋지다. 낙조대에서 500m 왔고요. 수락주차장까지 2.8km 남았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락주차장이 2.3km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는 석천암을 그 석천암 뒤에 그 돌탑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여기. 오, 소나무가 그냥 사정없이 부러졌네. 며칠 전 굉장히 강풍이 불었었는데 그때 네,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치워보려고 했더니 근데 나무가, 소나무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 아예 들어 누웠네요. 들어 누웠어. 저기 석천암 뒤 절벽 위에 세워진 돌탑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네요. 저쪽 어디 옆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겠죠? 낙조대에서 1.4km 왔고요. 수락주차장까지 1.9km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오, 뭐야.
여덟 길이 다 있네. 와. 정면에 엄청난 경관이 펼쳐지네요. 화면으로 이게 표현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멋집니다. 독수리봉. 독수리봉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너덜길이 나오네요. 낙조대에서 2.3km 왔고요. 수락기차장 1.1km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좋은 길이니까 천천히 숨 좀 고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수락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상대로 목표했던 대로 둔지 구름다리를 지나서 마천대를 찍고 저쪽 완주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구름다리하고 삼선 계단도 타고 다시 올라와서 낙조대, 그래서 석천암을 거쳐서 지금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총 10km 정도 걸었고요. 소요 시간은 5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좀 힘은 들었지만 대둔산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죠. 물론 완주 쪽이 더 볼거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쪽 논산 금산 쪽 또 그쪽 못지않게 멋진 포인트가 많으니까 이쪽도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산행 마치고 다음 산행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